BJ 스파키 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더 디비전 클로즈드 베타 PC 버전. 아프리카 TV를 실행하지 않은 채 영상 촬영 프로그램 반디캠만 틀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들쑥날쑥한데 지금 비디오가 풀스크린, 레졸루션은 1220 곱하기 1080, 그래픽은 거의 풀옵션 상태.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프레임이 좀 최적화가 그닥 그렇게 잘 된건 아니네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건물 들어가도 겨우 55, 55. 밖에 나가면? 야, 이건 심하다. 왜 다크존? 친구가 여기 있네. 잠깐만, 이 시간에 친구가. 와. 아직도 베타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새벽, 지금 친구분들, 제가 친구 추가한 분들. 새벽 내내 하고 지금 오전 2016년 1월 30일 아침 10시 50분쯤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 거야. 와. 아, 네, 프레임이 좀 아쉽다. 만약에 여기서 좀 옵션을 좀 조정을 하면, 물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풀옵션 거의 이제 1080 해상도로 이렇게 35에서 45프레임으로 잘 되다가, 아프리카만 키면 16, 12로 떨어져요. 지금 아프리카를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니까. 자, 이제 조정 좀 해볼게요. 포스트 FX AA를 좀 울트라로 하지 말고 미디엄을 좀 해보고, 포그를 하이로 해보고, 울트라를 하이로 해보고, 좀 조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누르면 비슷하네. 그래도 너무 들쑥날쑥해. 그거 봐, 20이었다가 순간 50이었다가 위를, 당연히 위를 쳐다보면 60 이상이 되지. 근데 오브젝트가 많은 곳을 쳐다보면은 30. 근데 에휴, 좀 그러네요. 제가 스파키민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다섯 개 영상, 이거 말고, 그거는 아프리카를 가동시킨 채로 로우 버전으로, 예, 로우 스펙으로 영상을 업로드 한 거기 때문에 좀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이 정도 거의 준 풀옵션 요 스펙 상태로 다크존에서 한번 전투하는 거를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